안녕하세요. 장사건프로입니다.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예전에 한번 CCTV로 단골 손님을 늘릴 수 있는 단골 손님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가게 운영을 조금 더 유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그 영상을 올리고 나서 며칠 있다가 CCTV가 고장이 났어요. 아니 고장이 아니라 딜레이가 생기는 그런 오류가 생겼었습니다. 저는 캡스를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캡을 주방에 붙여서 제 항상 오른쪽에 붙여놓고 CCTV 모니터로 요리를 하면서도 보고 주방에서 쉬면서도 CCTV를 항상 보는 스타일인데 이 캡스가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서 자동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됐나 봐요, 탭에서. 그리고 나서는 딜레이가 생기는 거예요. 한 2, 3초 정도. 그러다 보니까 제가 CCTV에 진짜 굉장히 많이 의존을 했었구나. 그 다음에 CCTV로 내가 손님들을 엄청 많이 케어를 하고 있었구나라는 거를 제가 그때서야 느끼게 되더라고요. CCTV가 무용지물이 된 거죠. 손님이 걸어 들어오면서 문을 열자마자 저는 인사를 하는 스타일인데 CCTV를 보고 요리를 하는 중간에도요. 이미 손님이 들어와 있더라고요. CCTV에서 이제 들어오는데. 그런 부분에서 제가 하나하나 캐치를 못하니까 손님들이 들어오자마자 인사를 못하게 되더라고요. 아르바이트생은 또 다른 일을 하느라 바쁘니까 인사를 못할 수도 있으니까 저라도 먼저 인사를 하면 아르바이트생이 따라서 인사를 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못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계산하러 오는 손님들, 제가 CCTV 봤을 때 분명히 카운터에 손님이 계산하러 온 적이 없는데 요리를 하다가 밖을 보니까 이 손님이 와서 계산하려고 멀뚱멀뚱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실례잖아요. 한참을 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너무 제가 CCTV에 도움을 많이 받고 있었구나. 내가 CCTV로 우리 가게를 엄청 많이 진두지휘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다시 새삼 느꼈습니다. CCTV에서 손님들이 안주를 먹는 모습들도 제가 하나하나 보거든요. 맛있게 드시는지 아니면 먹다가 마는지 안주를 많이 남기고 나서 뭐 아르바이트생이 치우는지 이런 것들을 다 확인을 하고 안주가 많이 나오면 제가 먹어보기도 하고 그런 상황들도 다 제가 보는데 이 CCTV가 딜레이가 있다 보니까 이 알바생이 다 치우고 나서 제가 음식을 한번 먹어보려고 알바생한테 그 접시 어딨냐 물어보기도 하고 이런 상황들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캡스 얘기를 해서 예전 버전의 펌웨어를 받을 수 있으면, 그러니까 다운그레이드 하지는 못하니까 예전 버전의 그 어떤 설치 파일을 받아서 탭에다가 설치를 할 수 있는지 물어봤었고 안드로이드 버전이 안 맞아서 안 되는 거라고 얘기를 해서 제가 탭에서 안드로이드 버전 업데이트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탭에서는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 한정이 돼 있더라고요. 굉장히 옛날 탭이거든요. 오래전에 저희 어머니가 쓰시던 탭을 제가 가지고 와서 쓰는 거라 안드로이드가 업데이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좀 고민입니다. 며칠 있어야 캡스에서 답변이 올 텐데 CCTV가 없으니까 가게를 제가 지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이 사라진 것 같아서 굉장히 힘들어요. 가게 운영하면서. 왜냐하면 제가 주방에서 계속 요리를 하고 서빙도 물론 하지만 테이블도 직접 치우지만 이 CCTV로 제가 가게를 엄청나게 많이 유동적으로 지휘를 하고 있었구나 라는 걸 새삼 한번 느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꼭 CCTV 모니터를 주방에 설치하셔서 항시 체크하라 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더 느끼는 부분인데 이 CCTV 하나로 전 테이블을 다 확인하고 내가 케어할 수 있는 부분이 엄청 크다라는 사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명심하세요. 네, 이상 장사건프로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